제가 특별한 특별 손님 한번 모셔볼게요. 이분은 12여 전 전에 저한테 북장구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여러분께 행운의 메시지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행운 일로 오세요. 제 제자예요, 제자. 10여 년 넘었죠? 몇 년도 시작하셨죠? 네, 근데 막 바라고 온 것 같아. 나 갑자기 불렀는데, 야, 다음 때 가서 당황할 텐데, 그지? 와, 당황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던 듯이 올라오시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10년 전에, 10년이 좀 넘었어요. 저한테 광명에서부터 북을, 장구를 배우시다가, 지금 일반인으로 이제 품받을 좋아서 따라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제가 한 3, 4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래도 저한테 배운 제자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북장구 한번 같이 치고, 그리고 소생이 장구 한번 치고,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기다리신 노랭이 분반님하고 마이크 교대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 잠시 짬을 냈습니다. 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가시더라도 북장구 학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있으니까 어디든 배우셔서 건강도 찾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괜찮겠어요? 오작교, 오작교로 1절에는 장구치기 좀 붙이고 나랑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한잔 하셨나봐요. 냄새가 많이 나네. 어쩐지 막 부르네. 부르기도 전에 막 먼저 오더라고. 와, 야,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울 뻔했네, 울 뻔했어. 야, 그리고 이게 저 처음 올려봐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제가 오늘 무대에 처음 올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찬 그런 생활들을 하시라고 우리 일반인 김행량 양과 함께 기지와 함께 오작교로 국장 한번 올라갑니다. 차량 대가리 수려 경례 경례 가자.
누가 한테 배우셨어요? 사실 누가 한테 배우셨어요? 아, 누구야? 아, 저한테 배웠나요? 아, 사실 일반인이 박자가 치기도 힘들어요. 그죠? 박수 한번 더 주시면요. 근데 우리 요분이 소원이 하나 있다네. 소원 한번 몸에 들어볼까요? 소원이 뭐예요? 아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면 많이 팔아서 찌질이 부자 되게 소원이라네. 공연장이 너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잘 됐어. 아, 연 많이 팔아서. 네, 연 많이 팔아서. 그 얘기 빼면 연 많이 팔아서. 눈물이 나서 밖에 나갔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연 많이 팔아서 찐이 부자 되기. 네, 연 많이 팔았어. 아, 찐이 부자 되기를.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오케이? 소원 한번 들어줘. 오케이? 자, 옆 팔아. 소원 들어주려면 옆 사람.